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PC방 게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래 저번 편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대거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장도 안 돼 있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모든 유저들의 데이터를 지워버렸습니다. 이 게임이.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가 됐고, 뭐, 결혼도 가능하고, 애도 낳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라 PC방, 콩콩남의 삶,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해야 돼요. 예. 아, 키보드. 갑시다. 진짜 와이프가 있네요. 야, 근데 와이프는 내가 직접 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예. 네. 이거 와이프는 내가 정해야 되는데, 집에 그냥 와이프가 아예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네? 아파트 튜토리얼 작업. 튜토리얼. 아파트에서 나가. 일단 나가기 전에 물담배 한번 빨게. 여보. 가슴이 많이 쳐졌네. 어? 많이 쳐졌어. 그래요. 네. 물담배 한번 야무지게 빨자. Holy shit. Fucking shit. 소통 좀 해볼게요. 아이는 아직 만들 수가 없네. 가장 들어왔는데 저런 밥도 안 차리고 뭐하냐? 아이 만들라고 눌러보니까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리얼 퐁퐁남이다. 내가 드립친 건데 진짜로 퐁퐁남의 삶일 줄이야. 뭐야 이거? 이거 야스 리스. 어? 일도 하기 싫어하고. 아하, 이거 에바인데. 일단 나가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갈게요. 예, 나가! 나갈게. 여보 갔다 올게. 안녕. 남편이 출근한다는데 앞에서 저,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혼생활 하면 딱 열어가지고 여기서 잘 갔다 와 하면서 뽀뽀 한번 딱 하다가 눈 한번 맞아가지고, 아 이거 안 됐는데. 짐 싸서 내쫓아라. 택시 타면 되지 하고 여기서 딱 이제 또 야무지게 또 한사발이 하고 그러고 딱 출근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로망인데, 씨발 나가라고? 바로 나가줄게. 바로 나가줄게. 진짜 바로 나가줄게. 애유저 씨발 옆에네 돈 벌어오면 뭐하냐?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닌가 봐. 거지 왔다. 나는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 그래, 네가 앞으로 퀘스트 많이 줄 거니까 10만원 적산할게. 가자. 이 새끼 이거 티셔츠 봐라. 뭐야 이거? 패치가 크게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Holy shit! Holy shit! 이 씨발 거북목 새끼. 야 이 개새끼야. 어깨 좀 펴고 다녀라. 아니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안 되네. 갈게요. 거의 곱추급이야. 아, 씨발. 여기 또 보니까 또 일하기 싫어진다. 아, 이 짓을 다시 해야 돼. 아, 젖 같아. 아, 씨. 아, 일하자.
나 이 게임에 솔직히 수학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내가 이 게임이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아니까 오늘은 조금 수월하겠지. 일단 도박 뒤지게 해야지. 도박으로 너무 쉽게 번다는 것을 또 이제 개발자들이 또 알아가지고 이번 패치 때 아마 약간 좀 그 도박 확률을 좀 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예. 아니 근데 아내한테 잡혀 사는 거는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나봐. 그런 게 이게 뭐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게임은 아닐 거 아니야. 아 이거 배웠어. 어 재설정 위치 재설정. 어? 아닌가? 맞는데? 설정 아 걸레미 돈독에 설정.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면 딱 깔끔하게 세워지더라고. 자 피방 자리를 어 왜 안 하? 어? 아 어 됐다. 자리를 얘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놓자. 벽을 보고 앉는 방식으로. 이거 또 강박증 있는 거 알죠? 이거 맞출 때 조금 예. 아 깔끔하다 깔끔해. 자 좋아 좋아. 자 출근을 했으니 아 또 전기 나왔구나. 그래 그래 바로 켜줄게. 그 전기 들어가는 키가 뭐였지?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새로 하는 거 너무 아쉽지. 근데 이거 나만 세이브가 날라간 게 아니라 모든 유저들이 세이브가 날라갔다니까? 이번에 패치하면서 부팅 시간 좀 빨라졌네. 그래도 개발자들이 수정을 하긴 하나 봐. 이런 개갓 게임은 개똥 게임인데 $1,900 주네. 그래도 뒤지진 말라는 거지. 어 이거 배고픔 수치도 생겼네. 배고픔 수치, 졸음 수치, 파워 이렇게 있네. 이런 것들도 써야 되는구나. 무조건 잠을 자야 되는구나 이제. 오 게임 좀 빡세졌어. 자 일단은 도박부터 바로 시작. 무조건 도박부터 해야 돼 진짜로. 20달러 이게 1900달러면 한 30으로 무한으로 좀 더 돌려놓고. 아 잠깐만 일단 주문하고 해야. 어 다 같이 된다. 같이 돌아가는구나. 오케이. 어 PC방 컴퓨터 일단은 컴퓨터 개 썩은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할까. 자리를 몇 개를 놓을까. 나 저번에 두 대밖에 안 났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두 번째 컴퓨터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좀 비싼 걸로 시작하면은 한 자리밖에 없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두 번째 자리 요거 요번엔 네 자리 놓고 시작해보자. 네 자리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봅시다. 이거는 의자가 가면서 하나 둘 셋 세 개 둘 세 개. 그리고 가만 있어봐. 키보드도 세 개. 어 네 개지. 어 네 개 해야 돼. 맞아 네 개. 오락기는 아직 안 살 거야. 오락기는 에바고 아직 살 돈도 안 돼. 하나 둘 셋 네 개. 어 마우스도. 와 나 이 새끼 안경 부수기 오 초전이다. 둘, 뒤로 가기 셋, 누르면 넷. 도박 꺼진다고 개돼지려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우스패드도 네 개. 그리고 책상 하나. 아니야 이거 이 책상 아니야. 다른 책상 사야 돼. PC 책상. 뭐야? 아니 돈이 3천. 야 이 돈. 게임기 찾는 고객랑 PC랑 달라서 수요층 폭 늘리려면 하셔야 함.
그래. 그러면은 게임기 한 대랑 PC방, 컴퓨터 한 대랑 그렇게 놓고 시작을 하자, 애초에 시작을. 그게 맞겠지? 수요층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오락기 사자, 오락기. 아케이드 게임. 와, 존나 비싼데? 아, 싼거 있네. 500원짜리 사줄까? 아, 마우스 없구나. 오케이. 마우스. 하나 넣고. 이러면 돈이 되나? 1300원. 나쁘지 않아. 여기다가 이제 돈안 내고 가져가는 새끼들 잡아야지. 아, 그리고 오락기는 뭐 따로 놓을 거 없잖아. 그지? 딱 이렇게만 시킬게요, 일단.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지불하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해야 돼. 지불할 땐 도박을 못 해요. 지불하고 고용을 또 하자. 뭐야, 이거 하는데 지금 배고픔 수치 다 따랐어? 좋대. 이거 어떻게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사 하는 거 아니야, 아사? 마이 카페. 아니지, 마이 카페 이거지. 아, 아닌데? 잠깐만. 직원. 아니, 반나절도 못 버티는 병신이 어딨어? 와. 게임 너무 빡세진 거 아니야? 배고파 뒤진다는데 가방 먹어? 밥도 휴키 휴키. 먹는 데를 찾아야겠구만. 주변에 뭐 파는지 봐야겠다. 아, 뭐좀 먹어야겠네. 야, 나는 이럴 줄은 몰랐다. 이게 에바잖아. 또 안에 또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또 한번 야무지게, 예. 수정시켜야겠네요. 아내를. 예. 그래서 애도 낳고. 오늘은 진짜 애 낳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어떤 애가 나올지. 거지 미션 또 있네. 하얀 탱크탑 입은 남자 이겨라. 이거 하면 돈좀 주니까. 저기 있다, 저 새끼. 경찰 보는데? 운동장의 핫도그 가게. 경찰 보고 있으니까. 씨발. 개새끼. 어? 뭐야? 잠깐만. 호주 강어 대가리 눈지로 애 낳는 거 보려면 오늘 잠은 다 잤다. 18 큐큐. 와, 잠깐만. 죽었다. 오케이. 경찰 안 봤죠? 그지야, 어딨니? 핫도그를 먹어야겠다. 그리고, 오케이. 200원 고마워. 200달러 고맙고. 너무 고맙고. 핫도그 어디서 팔지? 큐큐큐. 여기 구시력 있다. 졸라 세네. 야, 눈, 눈, 야, 씨발, 화장한 거 봐라. 김복남 선생님이 떠오르네. 10달러구나. 한 번씩 와서 먹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쌈배 야무지게 피네. 아, 좀더 먹자. 아, 이걸로는 하루 못 버텨. 아니 큐큐 카페에 방망이 냅두고 왜 고생하고 있는 거야 큐큐. 그러네. 방맹이가 있었네. 잠깐만. 고개 들어! 아, 나 거북목만 보면 이렇게 막 쳐버리고 싶지? 씨발, 성질나네. 일단 하자, 할게. 일단 게임하자, 빨리. 직원 고용하자. 직원을
주도는 뭐야? 아, LED 라인을 딸 수 있구나. 맞나? 공기청정기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택배 수령하기 전에 일단 직원부터 고용해야 돼. 직원 어디서 고용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흠아, 좀 저 정보 좀 줘봐. 어떤 거야? 직원. 앱스? 자, 이거 싹 다 다운 좀 받자. 아, 여기 있다. 직원 찾는 거, 오케이. Employee. 아, 랄프 지금 여자친구 보러 갔어요. 와, 배가 금방. 야, 이거 좀 에반데? 배가 너무 빨리 꺼진다. 졸음 수치도 너무 빨리 차오르고. 이거 빨리빨리 일하라는 거야, 뭐야? 배가 너무 빨리 꺼지네. 얘 부지가 들어갔나. 어, 택배 깔게요. 일단 오락기부터 바로 설치해 줄게. 그리고 형님, 이 동네 PC방 장사 지은나 안 될 거 같은데 접고 마사지 시술소 차립시다. 어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진짜 노잼. 화면에 푸드 어쩌고 있는 거 같던데. 쌈 노잼. 거기서 음식 주문 못함? 모르겠어. 이거 패치되고 나서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부터 찍어 그런 거 관련 있어. 스킬 건강. 아, 그러네. 건강 찍어야겠다. 자, 일단 오하열, 오하열. 알지 내 스타일? 오하열. 뭘 또 훔쳐가? 왜 이렇게 어그로끄냐? 마방드립 한 번만 더 해라. 진짜 진노잼 새끼들아. 오케이. 배열 좋아. 배열 너무 깔끔해. 어. 아, 좋다. 푸드럭 가고 싶네. 강박증 식할. 자, 요거는 켜 지금 켜지겠지. 이거 지금 뭐 게임기가 이렇게 더럽냐? 똥 꼈네. 시벌. 자, 바로 도박 깔겨 줄게. 직원 구하고 돈 안 내고 한 새끼들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일 중요한 직원. 바로 아, 바이러스 스캔 한번 돌려주고 직원 여기 있다. 요 놈. 하, 나 얘가 제일 좋아. 이 게임에서 가장 좋았던 애가 얘야. 그리고 이제 도박 자금으로 이제 도박 뒤지게 하면서 한번 오늘 하루를 보내보도록 합시다. 도박 가자. 그리고 PC방 오픈. 오픈업. 기술 좀 올리자. 능력. 어, 굶주림. 에너지. 에너지와 굶주림을 좀 채울게요. 이런 것도 다 찍어야 되는구만. 능력을. 오케이. 고객 기다리자. 마, 어서 오이소. 마, 어서 오이소. 오! 아, 방금 당첨됐었으면 100배 먹는 건데, 돈. 에헤이. 아깝구만. 게임기 저거, 그니까 나 좀 됐는지 모르겠네. 어서오세요. 컴퓨터 켜드릴게요. 야, 이제 좀 많이 패치됐다. 게임 완전 개똥게임이었는데. 어. 개똥게임이었는데. 어, 잠을 잘 때 게임 저장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카페가 아니라 똥카페. 게임이 없습니다. 게임을 원해. 아, 게임 없다고? 알았어. 스팀으로 게임 하나 사주면 되잖아. 난 게임하러 온 줄 몰랐지. 썩으려나. 아, 1점 처먹으니까 거지 같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가자. 어, 게임 하시네? 화면도 안 들어오는데 게임 하고, 뭐야. 먼지 치우는 거야, 뭐야. 어서오세요. 넣어드릴게요. 여기 화면이 안 들어오는데. 오케이. 일단은 그냥 가기만 해. 그래, 그냥 가면 너는 의도 맞는 거야. 어, 잠깐만. 어? 왜 안 잡아? 저거 안 들어오는 거야? 돈 줬어? 언제 줬어? 아, 오락실 한 분도 내가 안 열어봤어. 오락실은 내가 아예 처음이라서. 아, 오락기에다 돈 넣는 거라서 그런 거야? 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안 가봤다니까? 오, 뭐야, 돈 7,000원?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돈 7,000원 됐다. 벌써 7,000원 됐다. 나이스, 대박. 머박, 머박. 도박돈 올려야겠지. 올려야지. 왜 자꾸 클럽을 얘기라니? 아, 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난 안 자냐, 근데? 나 그, 내 거 능력치는 언제 보지? 어, 능력치 나온다, 이제. 좀 있으면 자러 가야 되겠네. 시간 넣어드릴게요. 너무 춥다. 어, 즉시 도망쳤다. 바로 1점 때려박네. 밥 좀 먹고 와야겠다. 밥도 먹고. 뭐야, 또 왔어? 아, 바로 나가버린 거야? 아, 싸가지 없는 년. 밥 좀 먹고 올게요. 가게 좀 봐주세요. 아이, 배고파. 아,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아, 가게 지금 스프레이 좀 뿌려야 되는데. 안녕히 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가게 닫자, 가게 닫자. 오케이. 장사 잠깐 접고. 청소. 택배 시켜놓고 그러고 자야겠다. 집에 가서 오늘 마누라가 야스 해주겠지? 헤헤 씨발. 헤헤 집에 가면 바로 마누라랑 야무지게 한타까리 해야지. 헤헤 그게 바로 인생 아니겠어? 인생은 야스야. 헤헤. 야, 오늘 나가고 7,000만 원, 아, 7,000달러 넘게 벌었는데 안 해준다고? 어, 나 진짜 나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 도박 그만. 도박 그만. 코트야, 뭐 안에 눈치 보고 그럴 게 있냐? 상담자의 면모를 보여주자. 지금 이은 후드로 가서 너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어, 거다. 전기 알아서 꺼졌어. 퇴근할게. 수고해. 아, 집 가야 돼. 집 가야 죽기 전에 집 가야 돼. 죽기 전에 집 가야 돼. 나 졸려, 졸려, 졸려. 눈이 지금 감아지고 있어. 마누라가 야스 안 해주면 넉하노. 마봐. 그만해. 그러다 너 죽어. 어? 와, 이거. 와. 진짜 게임 개쓰레기다. 집안에
됐다 이제. 여보, 나 오늘 얼마 벌어 왔게? 응? 얼마 야무지게 벌어 왔는데. 응? 총돈 영혼. 7,500달러 있잖아. 현실에서 돈 낸 거 마냥 표정 싸와 굳어버리는 키윽키윽키윽. 아, 진짜 다행이다.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겠지? 냉장고에 음식 넣어달라고? 뭘 마누라가 번 돈이야? 마누라가 돈이 어딨어? 집에서 무슨 일 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기만 하는구만. 아, 마누라 BJ야? 헤헤. 마누라 BJ라서 그런 거예요. 쥐약 처먹었냐? 어? 자보자 한번. 일단 자자. 8시간? 뭐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돈 입력 안 돼. 나 냉장고에 음식 넣어달라고 해봐서 안다고. 음식을 사가야 되나 그러면? 음식 어디서 팔아? 음식을 안 파는데? 음식 냉장고 둘째 칸 클릭하면 음식이 생긴다고? 너 씨발 나 낚으면 죽여버린다. 거짓말 아니라 너 진짜 블랙 걸고 하는 거지? 너 블랙 건다 진짜로. 그 영원인 돈은 마누라 일시키기 누르면 마누라가 번 돈이고 너 돈이 아니고 음식은 냉장고 열면 F 눌러서 음식 넣을 수 있어. 오케이. 다리 좀 오므려 앉아 자기야. 남들이 보면 욕해. 이런 옷 좀 그만 입고. 젖이 처졌잖아. 이게 뭐야. 아이 정말. 음식 다 넣어줄게. 자기야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어. 우리 또 어? 일 갔다 오면은 야무지게 또 해야 되니까. 에? 자 그리고 자기야 뭐 일할래? 기분이 안 좋아? 그래 기분 좋아질 때까지 그러고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알았지? 갈게 자기야. 씨발년. 아 씨발 언제 이럴라고 저러는 거야. 디룩디룩 집에서 그냥 쳐놀기나 하고 살이나 찌고 개새끼가 그냥 맘카페나 들락거리고. 아 잣같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냐니. 아 씨발. 오케이 좋아. 졸음 반도 안 되는데 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못 자. 일하고 와야 잘 수 있어. 일단 손님 조금은 받아야 돼. 어차피 도박으로 뒤에 돈 버니까 나는.
바로 일해줄게. 식기 세척기에 3. 아, 다시. 현장 감사합니다. 아, 맞다. 스프레이 사와야 되지. 나 도박 좀 돌려놓고. 아, 어떤 새끼 1대1 메시지 보내는 거 봐. 개병신. 쥐약 처먹은 새끼. 왜 이러고 살까 얘는? 왁스? 미친놈. 아유, 비영신. 티코 끄면 그만이야. 티코 끄면 그만이야! 이 비영신아. 바로 꺼줄게, 티코. 마누라 니 일 가입한 동안 옆집 총각이랑 내가 채팅 치는 게 코티 형 방송에 뜬다. 계속 쳐야지. 미친 새끼. 오케이, 가방 좀 사와야겠다. 소름 돋는 게 뭔지 아냐? 저 새끼 하루 일과, 저 새끼 하루 최대 업적이 저거다? 내 방송에서 채팅 소리 나오게 한 거? 쓸모없는 새끼. 죽어 이 새끼야. 오케이, 자 바로 매줄게. 자, 그리고 스프레이. 스프레이 두 개. 아, 세 개 가주자. 스프레이 어차피 이것도 소모품인데. 세 개. 그리고 근데 어차피 이제 공기청정기 생긴다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듯? 이렇게까지? 근데 일단 돈이 많거든. 이런 거 왜 파는 건지 모르겠네. 빠따, 맞다, 빠따 3개 사놔야 돼. 어차피 그거라서. 빠따 3개 사놔야 돼. 퀘스트라서. 게임 이름 채팅창 위에 적어놨죠? 그렇지. 해본 또 그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 근데 오늘 한 명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일단 한 명만 받자. 한 명만. 할 게 지금 너무 많거든. 밥 먹고 와야 돼 또. 아, 잔소리 마렵다. 잔소리 마려워. 직원 고용하자. 직원. 아, 일단 돈 좀, 도박 좀 돌려놓고. 아, 나 이러다 또 뒤지는 거 아니야? 직원. 도둑 잡는 거. 그리고 청소해 주는 거. 그리고 잠재 고객 잡는 거 정도? 해보는 거지 뭐. 내가 7,000원 있었는데 왜 지금 1,600원 됐어? 이거 무슨 현상이야? 아, 가방. 맞다, 가방. 카페 닫자. 나 이러다 또 죽을 것 같아. 손님 죄송한데 꺼져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근데 금반지 찬 흑인은 건들면 안 된다 그랬어. 옛날부터. 만두기는 아니야. 만두기랑 금반지 찬 흑인들은 건들면 안 되거든. 손님도 많이 없는데. 이거 근데 능력치가 계속 보이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갔다. 오케이, 갔고 가야지. 아, 빨리 퇴근. 칼퇴. 어, 죽겠다 이러다. 시발 졸림 수치가 다 떨어졌어. 시발, 나와! 자야돼! 나 자야돼! 오늘은 집에 자야돼! 오늘 집에 자야지! 마누라가 나에게! 제발! 아이, 시발! 빨리. 이러다 죽어. 엘베에 자면 안 돼. 엘베에 죽으면 안 돼. 과로사. 에바야.
마누라 얼굴은 보고 자야지. 좋아. 자, 꼬린. 자기야, 나왔어! 바로 자버리죠? 오케이. 잠깐만. 능력. 잠 이루는 그 속도 좀 저기. 이거 근데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차지? 아, 이것도 버그구나. 족버그. 그녀의 사기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아주 안방마님 나셨네. 그래도 눈치는 있네. 집에서 그냥 밥버러지처럼 있다가 어? 미린다 오렌지 하나 처먹었네. 그래, 그것만 먹어라. 어? 가구도 안 돼. 가구도, 가구도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아, 가구? 됐어, 바꿨어. 활동적으로 바뀔라나? 아, 씨. 일단 가자. 1층 가자. 맞다, 도박 베팅액도 좀 낮춰야겠다. 파산하겠다 이러다가. 30분으로 다시 낮춰서 다시 대박을 꿈꿔야겠구만. 졸음수치 왜 없음? 이상해. 이게 지금 버그야, 버그. 족버그. 홀리. 아, 얘 일부러 이러나? 일부러 나. 아이, 정말. 가자. 출근. 또 키는 길을 자꾸 헷갈리네. 가자. 바로 도박 깔게 줄게. 어? 도박 지금 계속 돌아가는 소리 나는데? 뭐지? 우와! 돈 복사하고 있었네. 대박! 대박! 돈 복사됐어. 돈 복사됐어! 오케이. 나이스. 밤새도록 돌아가고 있었구만. 아주 마음에 든다. 자, 그렇다면은 카페를 좀 넓히자. 아, 카페를 넓히고 아이템, 팁박스, 스피커, 핫도그 카트, 스피커, 스피커. 공기청정기 너무 좋고, 도난경고 너무 좋고, 화재감지기 너무 좋고, 포스기기까지 정확하게 설치해주고. 좋았어. 자동슬라이딩도, 이야, 깔끔하다. 아, 좋다. 노래 야무지게 틀어줄게. 노래 야무지게 틀어줄게. 뭐야 이거? 아, 이거 게임 그건가 보다. 게임 매크로인가 본데. 핵스네. 주인장 핵쓴다. 이런 게임을 돌릴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보네. 게임도 한 3개 정도 더 사주자. 나 돈 없네. 괜찮아. 돈 복사하면 그만이야. 카페 열자 이제. 알피지로 돈 벌 수 있는지 몰랐어. 아이콘 한번 클릭 좀 해봐. 거기서 음식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랑은 달라. 그거는 이제 주방에서 내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배우는 거야. 음식은 먹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핫도그 자판기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세우려면 아직 돈이 안 돼. 어,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어서오세요. 인사할 때 알락바라고 들었다고? 아 진짜? 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워크라이 이게 RPG 게임이구나. 조작감 병신 같은데? 이거 얼마 주냐? 아 족거지 같아. 게임 존나 쓰레기야 쓰레기. 이거 하지마. 이거 핵 돌려 그냥. 배고픔이 떨어졌다. 좆됐다. 밥 먹고 와야겠다. 밥 좀 먹고 올게요. 점심시간. 도둑. 거지. 거지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거지 어딨니? 마 거지야. 퀘스트 좀 달라. 퀘스트 내놔라 거지야. 이러다 손님 도망가겠다. 어 돈 냈네. 돈 냈어. 아 이거 저건 오락기 손님인데? 거지야 어디 갔니? 거지야 여깄네. 아이 새끼 빠따. 자 빠따 줬다잉. 돈 나중에 준다고? 알았어. 어 잡아 오케이. 경보기도 있고 너무 좋은데 PC방. 근데 아직까진 컴퓨터를 많이 차릴만한 돈은 아니야. 어 일단 도박으로 돈 벌어.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컴퓨터 이용하시고요.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이 정도 돈이면은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어 약간의 사치. 그리고 약간의 사치. 컴퓨터 케이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뭐야? 뭐임? 아, 내 컴퓨터 내 거 올리는 거구나. 아하, 오케이 확인. 어서 오세요. 도박 꺼졌어? 아, 그러네. 아하, 오케이. 인컴 SS 기다려요. 부팅 속도 느린데. 아 시간 넣어줘야 돼? 아 맞다. 아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음껏 게임하세요. 지금 돈 계속 삭제되고 있어. 야 근데 게임기가 존나 편하다. 나 그냥 업종 바꿀까 PC방에서? 게임기 저 오락기 저기로? 존나 적잖아고 있네. 아 이 씨발 이거 적자 존나 나는데? 어 졸음 상태가 지금 그거라서 버그 걸려갖고 지금 모르겠어. 졸음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1층에 컴퓨터
설치하고 2층에 게임기 하는 게 국룰이야. 그리고 동생이면 테크랑 여직원 고용하면 손님이 음식도 시켜서 돈금 받거라. 오케이 알겠어. 게임기 한 50대 설치하는 게 어때요? 그게 더 회전율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자야 될 것 같아. 지금 게이지 떴거든? 자야 될 것 같아. 자 그만 돈 다 날렸다 씨바. 아 오지마 미안한데 가라. 내가 죽게 생겼어. 수고. 아 10원을 돌려놔야 되는데 그것도 버그일 수도 있어서 나 일단 뒤집어 자야 될 것 같아. 안 자면 뒤질 것 같아.